할렐루야.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거룩한 백성에게 부여된 삶,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특성을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두 가지 하나님의 특성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이렇게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명과 규례와 법을 준수하라. 그 계명과 법과 규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십계명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내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준수에 대한 명령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명령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니까 일곱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죠? 여러 민족, 헷 족속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부수 족속, 그 일곱 민족을 멸하라, 쫓아내라. 그리고 이 민족은 뭐, 어떤 민족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많고 힘이 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 족속을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곱 족속은 왜 도대체 이스라엘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멸함을 당해야 되느냐? 그 밑에 내용들이 다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일곱 족속은 뭐 하는 민족이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이고 그리고 가증스러운 악행을 행하는 민족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왕을 중심으로 군림하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짓밟는 그런 잘못된 정치 제도 아래서 신음하는 그런 정치 제도를 가진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번영을 중단시키고 불의한 세력을 씻어내는 그런 하나님, 즉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불의한 민족,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사람을 또 죽이고 탄압하는 이런 이 악행들, 이것을 이 불의한 세력을 쓸어버려야만이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세계, 피조세계가 아름답게 변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피조세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의한 세력을 씻어내시겠다라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참 오늘날로 치면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을 멸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일곱 족속을 내어쫓는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았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곱 족속이 했던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가증스러운 악행을 행하고 그 다음 우리 뭐 아모스 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집신 한 클레로 사람을 팔고 사는 거의 뭐 사람 생명이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전락했던 그 시절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치십니다.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이스라엘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이 늦춰졌지만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살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의 이 척도는 이방인들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곱 족속을 물리쳤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으면 결국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지 않다면 그들도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느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 왜 여부수 족속이나 뭐 가나안 족속이나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족속을 선택하셨느냐? 그 이유를 이제 모세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택받은
이 백성들이죠. 바로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왜 우리 한민족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가나안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선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다. 그죠? 그 선택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왜 우리를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선택하셨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이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권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알고 있고 그걸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뭡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가장 적은 민족, 가장 약한 민족, 가나안 땅 민족보다, 가나안 족속보다, 기르가스 족속보다, 아모리 족속보다, 브리스 족속보다, 모압 족속보다, 암몬 족속보다 가장 약한 민족, 그죠? 이 가장 약한 민족, 가장 적은 민족, 그들을 선택하셔가지고 뭡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끼치려고 그렇게 선택하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구원을 위한 계획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로와 업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했던 그 신실한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약의 바울 신학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값없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그 본성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록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1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명령과 규례와 법을 준수하라. 그리고 그 법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공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너희를 통해서 치실 것이고 너희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냐면 결국 너희도 치실 것이다. 공의 하나님의 선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와 업적이 아니라 사랑과 약속으로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모세가 쭉 이 광야 2세대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쭉 전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계명과 규례와 법을 준수하는데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과 계명과 규례는 십계명에 나타난 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앞서서 이 일곱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죠. 아세라 목상을 섬기기도 하고 바알 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의 이 체제는 왕이 군림해서 백성들을 짓밟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웃 사랑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의 비전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웃 사랑 여기 빨간 줄을 쭉 껐는데 이웃 사랑의 계명을 쭉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약자에 대한 보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을 구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웃 사랑 혹은 약자 사랑의 전통이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그 일곱 가지 우리 도피처를 우리가 그때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그죠? 그때 우리가 일곱 가지 그 이 도피처가 아니고 뭐였죠 그게? 도피성 도피처가 아니고 일곱 가지 도피성 또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 이웃 사랑 혹은 약자 사랑에 대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글을 썼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 이 자유라는 말이 조금 남용이 되고 오용이 되고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이 학자가 있어요. 우리 이제 공리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양적 쾌락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존 스튜어트 밀은 양적인 쾌락보다 질적인 쾌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뭐가 있냐면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뭐 그런 이야기래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가치보다 정신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이론인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 뭐냐면 자유론이에요. 우리 뭐 대통령도 이 밀의 자유론을 읽고 감명 깊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유론에 보면 뭔 이야기를 하냐면 자유론 2장에 보면 사상과 토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상과 토론의 자유. 그러면 이 사상을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죠? 내 사상, 우리 이제 성경도 이렇게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상을 내가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미리 자유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상과 토론의 자유가 있다. 근데 이 사상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표현을 해야 이게 자유지. 내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헌법에 보면은 헌법 21조 1항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지난번에 아마 새벽기도 때 간단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 다음에 21조 2장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헌법 21조를 쭉 보고 막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몰랐던 건데, 이 미리 자유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 헌법에 이제 인용을 해서 그렇게 다듬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언론 출판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언론사에다 글을 싣고 그 다음에 책을 출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에요. 그죠? 지식인들은 자기 글을 신문사에 투고를 해가지고 출판도 할 수 있고 자기 책을 출판해가지고 자기 사상을 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이 집회라는 거는 우리 뭐 붕집회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적으로 이렇게 결속하는 것을 결사라고 그럽니다. 집회 결사는 같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면은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식인들은 글을 통해가지고 언론 출판을 하는데, 글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지식인이 아닌 사람들,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제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져서 모여가지고, 야, 이거 해주시오. 뭐,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21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저는 이때까지 모든 게 허가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집회를 하고 뭐를 하면 이제 허가를 하고 이제 그 사용을 해야 되나. 물론 이제 그 공적인 시설을 사용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소리를 치는 것은 허가제가 아니에요. 아,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허가는 인정하지. 이게 법입니다. 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외칠 수 있도록 모여서 소리칠 수 있도록 그것을 경찰이나 허가받지 않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약자들의 목소리를 허가제로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대한민국 헌법이 잘 만들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3항 말고 이제 4항에 보니까 뭐가 되어 있냐면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유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언론 출판하는 지식인들이, 그죠? 언론에서 이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다음에 또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경우, 그죠? 그거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아니고, 그거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언론을 자유롭게 풀어줘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하고 타인의 권리를 짓밟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 자유를 약자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을 힘 있는 사람들의 그 자유로 남용해버리고 있는 게 지금 이 우리나라 헌법 21조 1항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계명과 규례와 법을 준수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는 일곱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 가장 약한 족속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그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을 칠 것이고 만약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약자를 짓밟는다면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신 한 컬레의 사람을 팔고 노예로 삼고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고 죽이고 짓밟고 하면 너희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쭉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사회에서 숨죽이고 있는 많은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법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거룩한 백성들에게 부여되는 삶이에요.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제도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와 법도를 바꾸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공의의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들을 들어 가나안 일곱 족속을 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놀라운 법을 지키도록 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이 법을 준행하고 또한 지키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 법의 정신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헌법 21조에 참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도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약자들이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모여서 소리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경찰이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 그런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훼손하는 그런 오용된 자유가 아니라 정말 진리를 외치는 그런 사상과 토론, 언론 출판의 자유가 허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